당장 차가 필요한데 당장 전 급전이 없는 우리 후어 형님들한테 좀 괜찮지 않겠어요? 이 혜택을 좀 과하게 많이 주는데.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지하 주차장에 나왔는데, 아,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전기차 하나 갖고 왔죠. 이게 푸조의 E2008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아직까지는 비싼 전기차보다는 좀 더 실용성이 있고 가격이 대체적으로 저렴한데 뭐 주행 가는 거리도 적당히 나오고 이런 차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푸조 E2008 모델 같은 경우 알리르 모델하고 GT 모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GT 모델 가격은 5,490.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비싼 거 그냥 갖고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제 3천만 원대 살 수가 있어요. 폭풍 할인과 더불어 5,500 이하잖아요. 거기에 보조금 플러스, 거기에다가 무이자 이벤트 플러스,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푸조만큼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차가 없어요. 뭐 흰색이나 뭐 검은색 이런 거랑 뭔가 푸조랑 안 어울리죠. 파란색 하면 좀 푸조의 차가 어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도 좀 살짝 머리를 잘 쓴 게 번호판 아니면 전기차 같이 보여요? 안 보이지 않아요? 이런데 그릴 같은데도 전기차스럽지 않고 뭔가 내연기관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가로로 달려있어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요. 근데 이 라이트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요거 같은 경우가 얘가 이제 엠블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사자야. 얘가 신나게 지금 춤추는 것 같지? 이러고 춤추는 것 같지만 얘는 사자예요. 무서운 사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자의 좀 발톱 느낌? 얘가 이빨, 송곳니. 얘는 이제 웬만한 그 푸조 차들은 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다 형상해 놨고, 여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자의 코수염?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코수염. 코수염 같은 느낌을 좀 내기는 내는데, 푸조 차들은 이런 특징을 딱 갖고 있어요. 일단 사자를 모든 걸 형상화해 놓은 느낌. 근데 이 차 크기가 여성분들이 타기에 딱 좋은 크기 같아. 일단은 이런 이제 소형 SUV 느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호를 해요. 또 이런 느낌의 전기차를, 수입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 많이 없어요. 미니 일렉트릭 정도? 근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대요. 100km대. 근데 얘는 시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 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랑 얘는 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어때, 사이즈 컴팩트하지 않아요? 이 차 사이즈면은 국내 차로는 어떤 거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코나 EV랑도 붙을 수가 있고, 꼭 EV 모델이 아니어도 뭐 토레스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파란색 티볼리 그런 거랑도 좀 붙을 수가 있죠. 이제 크기면으로 따졌을 때. 일단 요 디자인 같은 경우가 이런데 디자인 이제 선이랑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살려놨어요. 이런데 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제 되게 특이한 점이 있죠. 아, 요 밑에 부분 보면은 뭔가 범퍼가 되게 두껍지 않아요? 이건 유럽 마인드라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뻥이 아니고. 유럽 마인드가 뭐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서로 이런데 이렇게 돌풀이 부딪히거나 차끼리 이런데 범퍼끼리 살짝 부딪혔을 때 이게 완전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쿨하게 지나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기 스치기만 해도 뒷목 잡고 내리잖아요. 요런데 범퍼를 대 부딪혀도 그냥 쉽게 쉽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요 휠 이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좀 한국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이 휠 보면은 요 사자 모양만 없애면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나오는 그런 휠 모양 같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다이아몬드 커팅 휠을 되게 좋아해요. 좀 살짝 이 화려한 느낌에. 사실 전기차 하면 공기역학 때문에 그 항상 상륙차 불판 떠오르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누가 봐도 내연기관의 휠같이 요렇게 해놓은 건 디자인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17인치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요 이라도 봐야지 이 차가 전기차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그냥 내연기관 차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전혀 전기차인 걸 모를 거예요. 어때, 기름 얼마나치 넣어드릴까요? 만땅이요. 만땅이요? 하지만 얘는 여기가 이제 충전하는 곳. 누가 봐도 여기 기름 만땅 넣는 것 같죠? 가솔린이요? 고급유요? 이런 거 아니고 여긴 충전하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데까지. 얘는 이빨일까요? 발톱일까요? 이빨. 발톱! 얘도 좀 발톱을 형상화했어요. 전면에 비해서 후면이 진짜 좀 이쁘지 않아요? 후면 부분이 좀 전면부에 비해서 많이 좀 신경 쓴 모습이고, 슈퍼범퍼 어때요? 이게 어디 좀 대충 부딪혀도 그냥 I'm okay. 그래서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이 훨씬 더 멋있게 생겼어요. 전동은 아니네. 유압식으로 한번 열리면 그냥 쑥 열리는 스타일인데, 어때? 내 키에 지금 다 안 돼? 탈락말락. 나 머리 엄청 찌는 거 알죠? 이런데. 나 여기 지금 피멍이 많이 들었어. 이거 쾅쾅 찌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되게 많이 열리는 게 장점이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사이즈는 뭐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티볼리보다 훨씬 넓은데? 봐봐. 이거, 나 들어주쇼 하고 이게 있잖아. 손잡이가. 나 들어주쇼. 이 공간 좀 더 있으니까. 이런 숨은 히든 공간도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푸조 찍을 때 얘기했는데, 얘네가 실내를 좀 기똥차게 만들어. 실내를.
예전에도 썸네일에 쓰긴 썼거든요. 람보르기니 닮았다고. 그때 조금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람보르기니 느낌 나지 않아요? 살짝? 뭔가 다 육각진 느낌? 그리고 특히 이 핸들을 잘 만들더라고. 이게 더블 플랫 핸들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 핸들만 보면 어디 슈퍼카 핸들 아닌가요 이거? 요 핸들 문양이랑 여기 GT 써있고 이런 문양들이 여기 뭔가 레이싱카를 형상화시켜서 만들었어요. 아 여기 이제 이런 스티치가 겉모습 봤을 때는 뭔가 소형 전기차 느낌이었다가 이렇게만 그냥 딱 보고 놓으면은 스포츠카의 실내를 본 듯한 그런 식으로 버킷 시트가 되어 있고 여기는 가죽, 여기는 이제 직물 시트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멋있다. 그래서 아우 이 버킷 시트가 이거 싹 다 잡아주고 이런 D컷 있잖아요. 플랫이 된 거. 이게 너무 이뻐. 플랫으로 된 게 차에 타고 내릴 때 좀 편해요. 이 허벅지 이쪽이 안 걸리니까. 이것도 편한데 여기 헬스 에디션이 들어가 있네요. 헬스 에디션? 더 심한 거 뭔 줄 알려줘? 뭐? 요거 각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 이거 뒤로 돌려야 돼. 아 이거 아구임?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거야. 요즘 운동 안 하신 분 너무 많잖아. 이걸로 전완근 운동. 요 돌리는 걸로 아구임 운동. 네. 오른손 일할 게 없잖아. 오른손 요 일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어디 운동 되죠 지금? 하체 운동 되는 거 보여요? 보여? 대퇴 사두근? 아니 근데 이거 5천만 원대에서 어떻게 갑자기 3천만 원대가 되니? 너무 심하다. 일단 요게 기본 프로모션이 1150만 원 할인이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얘 5500만 원 이하죠. 그럼 경기도 기준으로 보조금이 796만 원이 나와요. 서울 기준으로도 한 580만 원? 이 정도가 나와서 요게 보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 한 580에서 796만 원? 요거를 받게 되면은 일단 차량가격이 거의 3000 중반? 오늘 제가 타고 온 요 상위 모델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3544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야. 이게 또 이제 무이자 이벤트가 또 따로 있어. 무이자 이벤트? 우리가 제일 좋아하잖아 무이자. 여기 할부나 리스 60개월 이용 시에 0% 지금 거의 3연타 맞았나요? 3연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뭐 많이 해주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문을 갖지 마. 많이 해주면 좋은 거야. 어쨌든 많이 해주면 좋은 거야. 감사하면 될 일이지. 내가 아까 할부나 리스 60개월 하면은 이제 이자 0%라고 했잖아요. 선납금 30% 넣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0%로 딱 맞춰준다는 점. 좀 저렴하게 3천만 원대의 소형 전기 SUV를 사고 싶은 분들, 아 이런 분들한테는 괜찮지. 나라도 좀 구미가 땡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핸들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요쪽이 또 플랫이잖아요. 그러니까 계기판이 그냥 쌩으로 다 보여. 우리 마치 그 테슬라에서도 핸들 반 잘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계기판이 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지만 이 핸들이 잘림으로 인해서 그냥 요 유리랑 요 시야가 이렇게 한 방에 보여요.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차체로 돼 있고요. 이게 카메라에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패널이 지금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뒷면에 하나, 앞면에 하나. 3D로 돼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옆을 보여주면은 패널 두 개인 게 보이나? 아, 카메라는 표현이 잘 안 되네. 서로 입체감이 다 있어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는 주행 가는 거래 240km가 떴는데 평양부 인증이 260km로 났어요. 근데 막상 이게 운전하면 300km가 또 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주행기를 좀 많이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봤을 때 300km가 넘게 가더라고요. 요 화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잘 조수석에서. 왜냐? 이건 완전 초운전자 중심. 얘가 나만 바라봐요. 여기 이제 7인치로 돼 있어가지고 크기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적으로 이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다 지원이 되고요. 이쪽에서 이제 공조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해주세요. 여기서 차량 조절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게 요 미러링크 있잖아요. 요걸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아예 핸드폰 화면이 여기 나오게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되게 좀 활용이 편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얘 좀 멋있는 게 요쪽이 그 이제 그 비행기 조종서 이런 걸로 되는데 더 특징이 뭐냐면 난 이런 물리 버튼 되게 좋아해 원래. 근데 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에 엉따가 달려 있어요. 내 생각엔 일단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넣고 나다 보니까 엉따 넣었다 넣을 거야. 여기가 있죠. 하면서 뭔가 좀 살짝 특이한 느낌 나지 않아요? 요쪽이랑 요쪽에 있는 게. 그래서 이게 열선 시트가 이런 데 달려 있는 게 보이고요. 아 이게 수납 공간이 나 이런 자잘한 수납 공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도 물건 좀 집어 던질 수 있고 요쪽에도 물건 넣을 수 있고 핸드폰이 있고. 근데 요렇게 좀 돼 있는 게 장점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운전하다가도 핸드폰에 뭐가 연락이 왔는지 이게 보이거든. 맞아. 가려져 있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데 난 집어 던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수납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게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요쪽에 이제 컵홀더 넣는 게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좀 많게 해놓은 거 보니까 얘가 요즘엔 우리 나오는 우리 국산 차들이랑 좀 붙으려고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수납 공간, 옵션, 편의시설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다 비행기 조종석 같은 이런 느낌을 다 자아내고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야. 이런 기랑 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데도 이렇게 다 뭔가 양각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스티치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가죽은 아닌데 보기에는 되게 멋들어져. 여기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함께 해가지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네. 이렇게 좀 깊게 잘 돼 있어요. 이쪽에도 뭐야 여기 더 깊은 데가 있어. 손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산 차들하고 붙으려고 준비가 됐던 게 공간이 넓더라고. 생각보다
많이 넓어요. 좀 여유 있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머리 공간이랑 이런 것들이 앞뒤 공간이랑 이런 거에서 좀 패밀리카로도 좀 충분히 쓸 수가 있고, 저는 요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발밑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요 있어야만 되게 이렇게 발을 넣어놓고 되게 편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뒷공간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야, 송피디 이 강력한 시트 모양 보여? 네. 요거에 품에 안겨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이 탔을 때도 뭔가 이렇게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그런 시트. 사실 우리가 진짜 좀 많은 차를 찍다 보니까 차에 감흥이 없잖아요, 사실은 요즘에. 근데 이렇게 좀 새로운 디자인을 봤을 때는 강력한 감흥이 좀 오잖아요. 아, 특히 저 핸들이랑 저 계기판이랑 저런 게 못 보던 디자인이라 좀 재밌다. 자, 이제 우리 또 푸조 전기차를 타고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뚫려 있어. 아, 요쪽? 여기 뭔가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싶지 않아요? 그 푸조 같은 경우가 그 레이싱 그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이 차도 레이싱카의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한 거거든요. 외관에서는 뭔가 그냥 귀염귀염한 그냥 소형 SUV 전기차 이런 느낌이겠지만, 막상 운전석에 딱 앉으면은 진짜 엄청 강력한 레이싱카에 딱 탄 느낌을 줘요.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요 뒤에 뭐 안 보이죠? 기둥 보이죠? 크루즈 컨트롤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핸들 뒤에 이게 딱 가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크루즈 컨트롤 요게 적응이 안 됐으면은 이 버튼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요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딱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내가 크루즈 컨트롤이 보이질 않아.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요 파란색 차 어때요? 뭔가 되게 뭔가 수채화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 나무랑 이 파란색 차. 그러니까 이 푸조만큼 살짝 파란색이랑 어울리는 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뭔가 색다른 디자인이라 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빛까지 어울리다 보니까 좀 운전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본 적 있어? 뭐 어떤 거? 이건 어떤 차에서도 못 봤어. 뭐야, 이거 선글라스 함인가? 그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우리 항상 여기로 사라졌어. 역사 속으로 여기 항상 우리 여기 백미러 요 밑에 선글라스 함 있었잖아요. 아무도 넣지 않는.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은 좀 존속 사람이 쉽게 넣을 것 같긴 해. 일단 요 차 같은 경우가 완전히 딱 누가 봐도 도시명 쉽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SUV거든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주행 가는 거리는 공인 인증은 260km지만 실제로 달린다 치면은 이제 300km 정도는 이제 좀 우습게 넘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보여주고, 이게 사실 뭐 마력대나 토크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한 134마력대? 그 다음에 토크도 한 26토크 요 정도 돼서 빠르거나 막 질주를 하거나, 전기차를 탈 때 우리가 이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 뒤통수치. 이거 있잖아요, 뒤통수치기. 이 차는 그런 거보다는 운전을 해보면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를 또 반반씩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너무 전기차 같은 느낌이 아직은 이질감이 좀 심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점이 되게 좀 만족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엑셀을 쭉 밟았다가 딱 떼면은 이렇게 탄력주행. 뭔가 그냥 내연기관하고 다를 점이 없어. 하다 멈출 건 브레이크 밟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를 전기차 느낌을 내고 싶다, 이 B모드를 놓으면은 원페달. 송PD가 한번 탈 때마다 귀 밑에 키 밑에를 붙여야 된다는 그 원페달. 확 달라진다. 이제 좀 전기차 같지 않아요? 근데 전기차 오래 타신 분들은 이 원페달 하나 갖고 다 하더라고요. 정말 장점이 뭐야? 브레이크 패드가 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내연기관을 치면 엔진 브레이크로 멈추는 거거든요, 이게. 쓱빵 이런 식으로 모드 변경 버튼이 있거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볼게요. 그래도 기본 모드보다 훨씬 더 좀 빠릿빠릿하게 그런 달리는 느낌 들고, 에코 모드를 오게 되면은 저는 이거를 도심에서 달릴 때는 굳이 표준 모드나 스포츠 모드 안 넣고 그냥 에코로만 놓고 달려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다 가다소자잖아요, 이런 신호등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강남 도심에서 이 차를 타고 있다 하면은 에코 하나만 넣고 오히려 길게 타는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를. 사실 고마력대의 차가 아니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모드별마다. 그러니까 에코 모드도 그냥 표준에 타다가 에코로 바꿨는데도 그냥 살짝 느려지는 느낌? 요 느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강력한 혜택 뭐 있다는 거야? 또 프리 운용 리스라는 게 있어요. 36개월 리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간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알리르 모델 같은 경우는 456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이 GT 모델 같은 경우는 498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요. 1년간은 돈을 안 내도 돼요, 36개월 중에. 그럼 나머지 24개월만 돈을 내면 돼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선당금을 35% 지불했을 때 경우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1년간 다 지원을 해줘요. 7월 달에 하고 있는 이벤트라고 해요.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1년간 돈을 낼 필요가 없고 나머지 24개월만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차가 필요한데 당장 급전이 없는 우리 후어 형님들한테 좀 괜찮지 않겠어요? 이 혜택을 좀 과하게 많이 주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푸조를 갖고 있던 분이나 뭐 이제 재구매 시는 1.5% 또 추가할인이 또 들어가요. 거의 뭐 대축제 아니야? 대축제. 가장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승차감적인 부분. 이게 되게 딱딱하고 통통 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또 티볼리를 타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급의 차들을 많이 타봤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꽉 멈추고 엑셀 밟으면 팍 튀어나가고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그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상상할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괜찮다. 당연히 요 정도 차급에서 무슨 에어 서스펜션을 바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바라지는 않는데 저는 또 너무 기대를 안 했나 봐요. 일단 그런 급인 줄 알고 시트의 이 착자감이라든지 요 바닥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이 그냥 탈 때는 괜찮아요. 특히 요 밑에서 올라가는 이 승차감 요철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잘 안 느껴지고 또 외부 소음도 크게 안 느껴져요. 빗소리밖에 안 느껴지죠. 전기차로 갈수록 엔진 소음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런 외부 소음을 굉장히 잘 차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우린 경기도 사니까 796만원 다 받고 1150만원 그 할인 받고 60개월 0%짜리 야 그거 하면 좀 괜찮은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월납입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요 GT 기준으로 할부를 했을 때는 44만 6,100원, 60개월 리스로 하잖아요. 34만 5,000원대. 이런 다양한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시승해 보시고 직접 또 운전해 보고 초강력 할인을 받아가면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차 나쁘지 않네. 일단 또 할인이 좀 기가 막히긴 하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